2019년 가을 카오스 강연 도대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6강에서 10강 진행을 맡은 송민영입니다. 저도 1강 때 그 도대체 강연을 들으러 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는데 벌써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평일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 이렇게 1강부터 매주 오시는 분이 100분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풍도 벌써 졌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연세대 정혜리 교수님과 저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이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뭐 오늘 강연자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주제잖아요. 하지만 이게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여서 김상욱 교수님과 정혜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난감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큰 격려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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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시간이라고 하면 뭐 중학교 때 배운 뭐 F는 MA 할 때 썼던 T 아니면 어제 오늘 몇 년 전 시간이 없다 할 때 시간 뭐 그런 시간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물리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나요? 왜 그렇게 힘든 주제일까요? 아니요.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겠지만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제 아마 보실 겁니다. 정의하는 일이. 이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유념하고 강의를 들을 때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오늘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은 제가 물리학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물리학자도 답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아마 저 사람은 답을 알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놓으시고 그냥 그 어떤 과학자의 권위로 하는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욱 교수님은 뭐 칼럼이나 강연으로도 유명하지만 제가 칼럼 제목을 잘 짓는 거로도 굉장히 인상 깊은 분이세요. 지금 이 글 제목도 그대 눈에 들어간 빛입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연의 제목도 방금 말씀하신 진심이 아주 잘 담겨있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하신 대로 그 제목에 도대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원래 이 강연 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냥 그걸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 제가 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보통 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이 떠들어대고 주로 다른 학문 분야를 다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오만하고 그래서 그 빅뱅 이론에 나오는 셸던 아시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분은 빅뱅 이론에 나오는 이제 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이론 물리학자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론 물리학자한테 시간의 본질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전에 컬럼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은 제가 이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괴로워서 강연 섭외를 한 거는 벌써 꽤 됐어요. 한 몇 달 됐는데 이거 그저께 상황입니다. 그 강연 준비 중이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주제를 맡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철학자나 과학자 가운데 시간이 무엇인지 명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것인가?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메피스토 팰리스를 찾아야 했을 만큼 영혼이라도 팔아서 시간이 뭔지 알고 싶었다는 뜻인데요. 너무 어려운 주제란 거를 이제 나중에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그 여기 이제 이 카오스 재단에서 이
강연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시간을 주제로 해서 누군가 좀 맡았으면 좋겠는데 고민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후회를 이제 했던 강연인데 어쨌든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 시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어차피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이 주제의 특성상 아마 물리학자들이 보는 시간을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물리학자들이 이해하는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아마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사이사이에 시간에 대한 우리 문화와 이제 뭐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좀 더 곁들여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아마 제 본인의 생각,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생각은 아마 나중에 다시 저희 2차 그 패널 토의할 때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몇 사람만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뭐 언제나 나오시는 분이죠. 과학에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이분은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상당히 미묘한 이제 문장인데요. 실제 우리도 변화로서 시간을 감지하고 있긴 한데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걸까?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근대 과학의 세례를 받으셔서 그래요. 제가 뒤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신학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은 오직 과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억뿐이다. 기억이란 말이 나왔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인간의 정신 안에 있다. 관념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과거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과거가 여기 없잖아요. 과거가 있다는 우리의 기억만이 존재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거와 미래, 결국 이것이 시간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인간의 심리에서는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자들, 근대의 과학자들이 나오는데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서로 이제 미분, 적분의 개념을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놓고 싸웠던 과학자로도 유명하죠. 이 두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은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사물이다. 어려운 표현이죠. 시간은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 것들의 보편적 인과적 질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생각으로.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또는 공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2시 20분과 2시 25분은 공존할 수 없죠. 공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지만 그것들이 인과적 질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과학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의 슈퍼스타 뉴턴은 뒤에 몇 번이나 나오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 관념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시간은 흐른다.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혼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하나였던 리처드 파인만도 자신의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도 흐르는 것, 변하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아마 뉴턴의 이 이야기를 변주한 걸 거예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전에 오래되지 않은 분의 이야기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근대 과학자지만 여전히 좀 옛날 사람들이니까 좀 물론 가까이 온다고 해봤자 100년 전 사람들인데요. 철학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제가 요 파트는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이야기로 가볼게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험적 형식이다. 칸트 관념론이죠.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틀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이틀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뇌과학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본성으로 뇌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나오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뒤에 이 이야기가 좀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흐라는 철학자는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사물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 시간은 오히려 사물의 변화를 통해 얻어내는 추상성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이고 개념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지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뉴턴만이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풍기는 유일한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간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언제 시간에 대해서 처음 깨달았는지를 사실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많은 그 인류학자들 말로는 이거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건 지금 그 동굴, 알타미라 동굴 같은 데 그려진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벽에 그린. 이런 그림을 그릴 때쯤 사람에게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즉 우리와 외부, 자연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겼대요. 어떻게 저는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아마 방법이 있겠죠. 그때 아마 시간과 공간과 같은 개념도 생겼을 거다. 운동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일단 나와 이 주변을 분리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신석기 혁명이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와 이 자연이 분리가 되면 비로소 내가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나와 동물이 분리가 돼야 내가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마음대로 가축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만들거나 자연을 변화시켜서 농사를 짓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 자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지혁명이 필요했는데 이때 시간이 생겼을 거라고 인류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칸트가 이야기한 우리 본성에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에 가깝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시간에 가까운 이런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아마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가 아닐까. 이것은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바는 아마도 이게 천문 관측 장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천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계절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 이해 방식으로는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른 주기적인 어떤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한 시간 개념이 생겼는데 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쓴 책인데요. 여기 고대인들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시간은 지금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선사시대의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대개는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납니다. 시간이. 다음 해가 되면 또 시간이 시작되고 그래서 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큰 행사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아마 지금의 설날 같은 거의 원형이 아닐까 싶은데 그다음에 한 해가 끝나면 또 행사를 치러야 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간을 반복해서 재생시키고 그 당시에 문화조차도 거기에 맞춰져서 사람들이 무언가 어떤 절대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의를 반복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전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 사회에 문화에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제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 하지만 많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그냥 시간은 예를 들어 여름이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이 되면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간이 시작되는 거고요. 눈 감으면 끝나는 거죠. 중세시대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것은 점심 먹고 만나자, 뭐 해 뜨면 만나자 이 정도의 정확도로 사람들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시간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남아있는 전형적인 중세의 한 마을인데요. 여기 탑이 보이시죠? 이 당시에 시간을 지배한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 신부들이었죠. 그래서 저 종탑에서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고 이것이 그 이 마을의 사람들의 시간을 결정해 주는 거였어요. 사실 이 당시에 치는 종은 그 종교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제의를 지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수사하겠죠. 처음에 신부나 이런 수업받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 쓴 일기를 보면 뭐 물론 교회에 들어가면은 청빈한 생활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시간 맞춰서 사는 거래요. 그 전까지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일반 농부들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6시에 기도하라고 깨우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시간에 맞춰 살던 동물이 아니었던 거죠. 시간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 이제 여전히 시간 단위였는데 분 단위는 없었어요, 아직. 그래서 시간이란 것은 권력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했다는 것. 자, 또 시기를 건너뛰어서 1700년대쯤 되면은 이제 서양이 이 동양과 아프리카를 마구 이제 침략해서 그 식민지로 만드는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인데요. 이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함대입니다. 셔블의 함대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서 암초를 만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이 함대가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서 그랬고요. 그 이유는 경도 측정을 못해서 그랬다 그래요. 위도는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태양을 보면은 우리의 위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경도를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도를 알고 싶으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도거든요. 그리니치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거기가 몇인지 알면은 경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서는 경도가 15도 차이 날 때마다 1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의 시간과 이건 지금도 알 수 있지만 이때도 알 수 있었죠. 태양 보면 되니까. 그리니치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면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방법은 그리니치에서 출발할 때 시계를 갖고 배를 타면 됩니다. 그 시계는 언제나 그리니치의 시간을 얘기해 줄 거고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면 나의 경도를 나의 시간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경도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했고요. 경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정밀한 시계죠. 해리슨 시계라는 건데요. 이 시계를 만들게 되고 이게 지금 1700년대 중반쯤에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영국의 여러 탐험, 세계일주 탐험, 쿠크선장의 탐험, 그런 탐험에서 해야 했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이 시계들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이 시계는 테스트를 통과한 시계들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정밀한 시계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그 무기이기도 했어요. 지금의 인공위성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와 같이 정확한, 이제 굉장히 정확한 시계, 여기 분과 초까지 있는 시계죠. 이런 시계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이론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인데 간의 수공업을 해서 점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계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분 단위로 일을 해야 되는 작업 테이블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10시에 뭐 회사에 나와서 11시 30분까지 일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공장도 번창했고요.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분 단위로 사는 걸 보면 되게 놀랄 거예요. 이때에는 여전히 1시간 또는 30분 정도 단위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 정밀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머리에 박히기 시작하고요. 곧 이제 근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자, 저런 속에서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써서 자연의 법칙의 수학적인 기술을 완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이 책은 그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정의와 공리를 소개하고 나머지를 수학적으로 논증하는 책인데 우선 정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책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시간과 공간과 위치와 운동을 정의하지 않겠다.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다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왜 이런 물리학자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인지 아시겠죠? 뉴턴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라고 했지만 아마 이게 뭔지 몰라서 정의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시간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적이고 진실되고 참되고 수학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상대적인 시간에 상식적인 그런 일반적인 시간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관념,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해가 뜨고 지는 거로 주로 돼 있거든요. 태양이죠, 주로. 그러니까 즉 지구의 자전공전이죠. 지구의 어떤 운동과 결부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년은 완벽하게 365일도 아니고요. 매일 똑같이 돌아가지도 않고요. 지구의 시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수학적인 시간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어떤 절대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그 상대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할 때 밑에 나오지만 어떤 것까지 지금 뉴턴이 고민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서는 언제 나오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뉴턴이 이런 뻘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우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뉴턴이 절대 공간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여기 이 탁자의 위치가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탁자는 정지한 상태로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돌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이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위치를 내가 절대적으로 잡고 싶어도 이미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움직임과 이 천체의 움직임과 전혀 상관없이 빈 공간에 박혀있는 어떤 가상의 좌표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공간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철학적으로 큰 도약을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본 머릿속에 박혀있는 시공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부르는 즉 수학적인 것으로 세상을 기술하는 그런 방식이 뉴턴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제안이 되고 이것이 물리학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리학은 이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과 공간, 시간은 세 개의 좌표로 시간은 하나의 숫자로 공간은 세 개의 좌표, 세 개의 숫자, 네 개의 숫자로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뉴턴의 생각이었고요. 이것들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만들므로써 법칙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바로 오늘날 그 물리학이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틀이 여기, 기본적인 철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남은 일은 이것을 이 공간의 좌표를 시간의 함수로 정확히 알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을 이제 데카르트의 좌표계를 도입하면 공간상의 어떤 궤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도형을 구하는 문제로 물리학이 귀결되었다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환원주의의 끝판왕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저 X는 F는 MA라는 규칙에 따라서 굴러가게 되고요. F는 MA는 여러분이 다 싫어하는 미적분으로 잘 쓰여지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A란 거는 이렇게 속도의 미분이고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고 미분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미분은 굉장히 잘 정의된 수학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서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제 강연을 접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속도를
조금만 설명할까요? 시간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라는 뜻이고요. 속도의 변화란 건 두 지점, 두 시간의 속도의 차로 정의가 되는데 어떤 0이라는 기준 속도와 델타 t라는 시간 간격 이후의 속도의 차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이와 같이 0일 때의 속도를 알면 델타 t 시간 후의 속도를 아는 형태로 식을 다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쓰여진 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는 어느 주어진 시간의 속도 또는 위치의 정보로부터 그 다음 순간을 결정해가는 일종의 점화식,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굴러가는 자동작동 기계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로 썼는데 그 수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 우주는 자동작동 기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본질이 하나 더 도입되는데 그건 바로 시간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델타 t가 시간 간격인데 과연 얼마나 되는 시간 간격을 잡아야 할까? 물론 0이면 안 되겠죠. 0이면 시간 간격이 없는 거니까 0은 아니에요. 0으로 접근을 하는데 0에 닿으면 안 돼요.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데 닿진 않아요. 이게 정말 이제 괴로운 개념이죠. 이게 극한이라는 개념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한 달은 고생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미분을 배우고 또 적분을 배우게 돼요. 이 어려운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은 연속적으로 돼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란 것은 이런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수학적인 거고요. 숫자가 시간이에요. 좀 더 가혹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연속적인 어떤 선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즉 수직선을 하나 찍으면 그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도 시간이 뭔지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시간의 본질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의 어떤 그 기능적인 정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보면 사실 뉴턴은 시간을 수학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저희가 몇몇 철학자들과 신학자의 이야기들을 검토했지만 그냥 시간이 추상적이라고 얘기한 거랑 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수학적이라 그러면은 그게 실체가 있다고 말한 건가요? 1, 2, 3, 4 이런 게 수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직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게 실제인가요? 수학은 오히려 실제라기보다는 이데아에 가까워요. 그런 가상의 완벽한 평면이나 완벽한 구나 원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사실 1이라는 숫자도 이거 명확하게 정의되기 힘들어요. 사실 1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인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턴이 시간을 정의하지 않은 채로 수학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뜻은 여전히 추상적인 대상으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수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국내에 번역된 책인데요. 그 맥스 테그마학의 이 우주는 수학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수학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명한 매스매티컬 유니버스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역시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렇게 수학적인 시간을 도입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시간이 그냥 수직선상에 있는 숫자들이라면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플러스 1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선을 긋는 것도 가능하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선을 긋는 것도 가능해요. 즉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뉴턴의 저 F는 MA라는 저 방정식 자체도 시간의 방향을 바꾸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이 뉴턴이 설명한 식이라면 방향을 갖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뉴턴의 체계 내에는 시간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왜 시간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 왜 그런 느낌이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시간의 화살 이제 문제입니다. 시간의 화살 문제가 심각하게 물리학에 대조됐을 때는
이제 아까에서 좀 더 나아간 거죠. 이제 서양 사회가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한 때입니다. 이때는 노동자들이 분 단위로 일을 해야 돼요. 분 단위로. 그래서 물론 분이라고 해봤자 10분 정도 단위죠. 지금 우리들은 진짜 분 단위로 살잖아요. 35분, 37분 이러고 사는데 자, 분 단위로 살기 시작한 그 시기에 저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그 동력원이었던 열 엔진, 이 엔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저 시간의 방향에 대한 단서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볼츠만이라는 이제 위대한 과학자가 알아낸 것인데요. 볼츠만은 이 사진에 나오는 표정만큼이나 이제 우울한 죽음을 이제 맞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열역학을 정립하신 분들이 다 안 좋은 그 결말이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연역학을 하면 안 되는 학문인가? 이런 생각도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연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마 이 사진은 제 예상에는 김범준 교수님이 이 도대체 강연에서 엔트로피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볼츠만 얘기했을 거고 볼츠만 얘기를 하는 물리학자의 99%는 이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라 볼츠만의 묘가 빈에 있는데 그 묘비명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S가 엔트로피고 엔트로피의 정의를 자기 묘비에 쓴 건데 이렇게 자기 그 묘비에다가 방정식 하나 쓰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슈레딩거도 이렇게 하고 죽어요. 슈레딩거의 그 묘비명도 슈레딩거의 방정식입니다. 볼츠만도 이렇게 죽었어요. 아, 정말 물리학자로서 가장 부러운 그런 묘비명이죠. 앞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K는 어떤 상수고 로그는 어떤 함수고요. 엔트로피는 W죠. W는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김범준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지를 제가 궁금해서 보긴 봤어요. 사실은 동영상을 봤더니 그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큐브 많이 해보셨나요? 이거 맞추는 거? 처음에 큐브를 사오면은 이렇게 면이 잘 맞아 있어요, 색깔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는데 눈을 감고 100번을 여러분이 무작위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10중 8구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눈을 감고 또 100번을 막 흔들어요. 막 100번을 돌려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걸 기대한다면 미친 사람이겠죠. 그렇죠? 물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일로 100번을 해서 왔으니까 진짜 그 100번을 그대로 되짚어서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이 나왔죠? 기억할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억 못하면 그냥 무작위로 돌리면 절대로 못 돌아가겠죠.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언제나 이런 상태로 갈 텐데 여기서 이런 상태란 면의 색깔이 맞아 있는 상태고요. 면의 색깔이 흐트러진 상태죠. 면의 색깔이 맞은 상태는 하나밖에 없지만 면의 색깔이 흐트러진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거의 로또의 경우의 수쯤 나올 것 같은데 엔트로피가 경우의 수라고 할 때 이쪽은 경우의 수가 하나고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엔트로피가 큰 겁니다. 이쪽이 엔트로피가 작은 거죠. 엔트로피가 작은 것에서 출발하면 언제나 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가는 건 대단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다 기억해야 되니까 대단히 어렵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을 뽑아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 상태를 이제는 제가 이름을 바꿔요. 이걸 제가 이제 과거라고 부를 거고요. 이걸 미래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큐브를 돌리는 과정을 무작위로 하고 있을 때 언제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이게 엔트로피로 시간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이 비유가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큐브를 여러분이 돌릴 때 지금
오른손을 제가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다시 돌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방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매 단계는 시간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마치 뉴턴의 방정식이 시간의 방향이 없듯이. 하지만 이것을 여러 번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언제나 경우의 수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만 갈 수 있을 뿐,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갈 확률, 이제 제가 확률이라는 용어를 꺼낼게요. 확률이 너무너무 작아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볼츠만이 설명한 시간의 방향입니다. 여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다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물리학자들이. 왜냐하면, 자, 보세요. 굉장히 재수가 좋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이죠. 로또 맞는 사람 지금도 언제나 있잖아요. 매주 한 명씩 맞지 않나요? 몇 명씩 맞지 않나요? 그럼 로또 맞은 사람한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나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볼츠만이 답하죠.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럴 확률은 작잖아 하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 그럼 네가 말하는 물리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확률적으로 맞다는 얘기야? 확률적으로 맞는 법칙? 말도 안 되잖아요. 법칙이면 무조건 맞아야지. 자, 그게 볼츠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볼츠만은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었을 거지만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볼츠만의 말이 맞아요. 시간은 확률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확률이 작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뉴턴의 방식, 시간은 수학적인 것이고 법칙은 시간의 방향이 없을 때 왜 시간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현재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결국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고 있죠? 우린 과거로 못 가니까. 벌써 강연 시작한 지 35분 지났는데 강연이 시작하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엔트로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다는 거죠. 현재 이런 과정 중이라는 얘기예요. 내일이 오겠죠? 그 얘기는 내일은 더 엔트로피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 어제는 더 작았다는 얘기죠? 그럼 자꾸 어제로 가볼까요? 어제, 그저께, 3일, 4일, 5일, 100년, 1000년, 10만 년, 1억 년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엔트로피는 더 작아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면 우주의 시작에 갔을 때 엔트로피는 가장 작아져야겠죠. 단 하나의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주가 단 하나의 경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점밖에 없죠. 그래서 빅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어야지만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흐트러진, 아까 큐브로 비유하자면 충분히 흐트러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이건 만족스러우세요? 이게 브라이언 그린이 보통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과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이 똑같은 건가? 내가 우주인가요? 우주 전체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작은 뇌 안에서는, 아니면 내가 보는 이 주변에서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는 뛸 수 없나? 우주 전체만 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우주의 엔트로피와 우리가 느끼는 시간 감각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에 나오는 얘기죠. 스티븐 호킹의 생각이에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간의 방향과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방향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주가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야기했잖아요. 빅뱅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방향이 정말 이 시간의 방향과 같은가? 이것과 이 시간이 같으려면
아까 제가 인간의 심리적인 시간은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만들어지면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만약 기억이 만들어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면 우리는 기억이 있는 순간을 더 엔트로피가 적은 시점이라고 대응시킬 수 있고요. 다행히 그 시점과 우주와 비교해 보면 우주에서는 팽창이 좀 덜 된 시점이 될 테니까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 시간과 우리의 심리적 시간이 맞아지는 거죠. 이거 하나만 증명하면 돼요. 자, 인간이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은 인간의 뇌고요. 이 안에 여기 뉴런들의 네트워크가 있죠. 이 가운데 특히 요 두 뉴런 사이에 요 연결 부위를 보면은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될 때 전달되는 신호의 양을 가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 또는 기억이라는 것은 이곳을 강화 또는 약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강화시킨 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것을 그 뇌 생리학에서는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 그래요. 즉 오랫동안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즉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발을 여러 번 움직이고 손을 여러 번 움직이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따로따로 행동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즉 손을 움직이는 근육 신경들과 발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행위를 기억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롱텀 포텐시션이 일어나는 과정, 이 화학적 과정에서는 ATP를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열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엔트로피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기억을 하는 과정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이고 인간이 기억을 시간의 흐름으로 느낀다면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시간의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주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주의 증가 방향을 우리의 심리적 시간의 방향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우세요? 이것이 현재 갖고 있는 뉴턴의 역학으로 시간의 방향을 설명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물론 이것도 모두가 동의하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전자기혁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전기혁명의 시대죠. 전기시대인데요. 자, 전자기학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네 개의 방정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정식을 써서 정립이 됐고 이 식들을 잘 정리하면은 파동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파동이 바로 놀랍게도 빛이다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자기학이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열심히 뭔가를 깔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좀 전신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학적 응용은 바로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전신기입니다. 전신기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구식 장비지만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론 전선을 깔아야 돼요.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뿐만 아니라 곧 증기기관차, 이제 이거는 물론 증기기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철도를 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19세기 중반쯤 되면은 이제 유럽의 거의 전역을 증기기관차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탈 것, 시 만들어지자 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또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시간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국가가 갖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요. 유럽의 많은 도시 모든 도시마다 시청이 있고요. 시청 청사에는 시계탑이 있어요. 시청 청사에 있는 시계탑이 그 도시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권력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표준연구소에서 시간을 딱 갖고 있죠. 표준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시청에 갖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계는 그 도시를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맞춰야 돼요. 12시, 그러니까 정오죠. 12시를 언제 맞춰야 되냐면은 태양이
가장 높은 데 왔을 때가 12시예요. 모든 도시는 자기들만의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도시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이제 기차가 나오자 문제가 생깁니다. 기차가 나오자 서로 다 다른 시계를 쓰고 있는데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짧아서 이게 좁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출발한 기차가 여기 쭉 내려와서 마이애미로 왔는데 뭐 서로 시계를 다른 걸 쓰고 있다 그러면은 기차의 출발 시간을 4시 34분 분까지 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게 이때가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879년에 시간을 통일해야 된다. 적어도 한 15도 경도 내에서는, 1시간 내에서는 시간을 다 맞춰서 이제는 우리 머리 위에 해가 없어도 12시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도시들이 거부합니다. 미쳤어? 우리 머리 왔을 때가 12시지 무슨 우리가 미쳤다고 다른 도시에 맞춰주겠어? 싸웠지만 이런 싸움은 다 무의미한 것이 철도청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운행하자마자 다 맞춰져요.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시라는 개념, 즉 시간이 정말로 글로벌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지구가 둥글다는 걸 실제 느끼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대 내에서는 모든 시계를 다 맞춰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 기차역들마다 시계를 다 동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마 특허청에서 저 시계 동기화에 대한 수많은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의 아인슈타인이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연결된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에서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동시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근데 오늘 저는 시간의 문제에만 집중할게요.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한테 남은 시간이 지금 15분 50초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끝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 또는 카오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시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보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서 저는 단지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의 본질과 관계된 부분만 떼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정말 궁금한데 저도. 그 따옴표 친 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고 이제 따옴표 없는 건 제가 정리한 이야기들이 될 텐데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학문이 역학이다. 이건 뉴턴이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공간상에서 물체 위치 x를 시간의 함수로 쓰라는 거죠. 그게 역학이에요. 여기서 위치와 공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한가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무 의미 없는 공간, 왜냐하면 뉴턴도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쓰고 있죠. 이렇게 말을 쉽게 쓰는데 정말 곰곰이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라는 애매한 단어 대신 좀 더 명확하게 써보면 좌표계에 대한 상대적 운동이라고 말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궤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한 번 더 강조, 좌표계에 대한 상대 궤적만이 존재한다. 좌표계가 역사의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텅 빈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텅 빈 공간이 존재할까요? 텅 빈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은 존재하는데 그런 실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우주 공간에 물체가 하나만 있다고 해봅시다. 진짜로 텅 빈 공간에 단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없지, 하나 있는데 얘가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알죠? 얘가 움직이는 거를 비교할 대상도 없잖아요. 그냥 광활하고 무한한 빈 공간에 물체가 하나 있어요. 얘가 움직인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논할 수가 없다고 배우고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존재하는 게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두 물체 사이에 관계가 정의가 되고 두 물체가 영향을 주고받고요. 적어도 이 녀석이 관측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역학책을 다 펴보시면 하나의 물체를 다 기술하거든요. 하나의 점입자, 다 문제를 풀어요. 어떤 마술이 일어난 걸까요? 이걸 도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요. 물리학 가서 기억해 보시면 단일 입자의 운동이잖아요. 두 개가 되면 벌써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이제 투바디 프로블럼인데 어떻게 하나의 입자를 우리가 풀 수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지만 좌표계가 있는 겁니다. 좌표계가 어딘가 있는 거고 원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거죠. 물론 좌표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간의 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서 우리가 종종 그 존재를 잊어버리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좌표계. 사실 좌표계에는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관측자가 있는 곳이에요. 관측의 주체가 있는 곳이죠. 그것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운동이 이 녀석의 운동에도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와 물체의 관계를 처음으로 명징하게 밝히고 이 관계를 깊이 파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고요. 이 좌표계에는 당연히 시간이 포함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가면은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볼 때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 올라가나 가만히 있으나 속도가 같다는 건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때 옆에 층계가 있고요. 층계를 올라가는 사람과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데 또 걷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속도가 같다는 게 광속도 불변의 원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의 논증은 이런 거죠. 빛은 이런 전자기파예요. 내가 만약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상의 파동, 통상의 움직임이라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내가 물체를 보면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 상태로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기학의 방정식을 보면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긴 전기장, 자기장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간단한 좌표 변환에 의한 우리의 간단한 이런 단순한 예측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전자기 방정식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게 어떤 좌표계로 가도 잘 이것이 그 움직이도록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게 만든 뉴턴 역학이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믿고 뉴턴 역학을 뜯어고치기 시작하죠. 특히 뉴턴 역학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시간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시간과 공간과 운동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시간을 우리가 보통 그냥 시계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재서 위치를 읽고 이것이 역학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시간을 읽어야 할까? 사실 시간과 공간을 다 동시에 잘 정의하기 위해서 전 공간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시계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 모든 시계를 공간마다 시계가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이 시계를 처음에 다 맞춰요. 똑같은 시간을 맞춰놓은 다음에 준비 땅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계들이 착착착착 움직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시간을 잰다는 거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이동한 물체가 있을 때 이 간 거리는 매 이 좌표들을 다 읽어서 더해서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시간은 이 점을 지날 때 시계를 읽었죠. 여기 궤적이 있지만 사실 물체는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한 거니까 이미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 물체가 없죠. 물체가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 시간을 읽어야 될 거고 물체가 여기 왔을 때에는 여기 시간을 읽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 눈금에서 여기 눈금을 빼면 이렇게 시간을 읽어서 빼면 시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인데요.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빛을 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이 아래서 광원이 빛을 천정을 향해 쏴서 천정에 거울이 있고요. 거울에 맞은 빛이 다시 거울에 맞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서 시간을 두 번 재야 돼요. 떠날 때 재고 도착할 때 재서 그 두 시간 시계 눈금에 읽어진 숫자의 차를 구한 게 시간이죠. 자, 중요한 건 지금 여전히 아인슈타인도 시간의 본질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두 시계를 가지고 눈금에 나온 숫자를 뺀 게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수학적인 정의고요. 단, 시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안에서 시간을 재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시계를 보고 눈금을 적어놓고요. 올라갔다가 빛이 다시 내려왔을 때 같은 장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같은 시계를 사용해서 눈금을 보면 돼요. 자, 이때 얼마의 눈금이 잡힐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뉴턴 역학, 물리학을 믿는다면 빛의 속도를 알고 거리를 아니까 거리를 돼야 돼요. V가 아니라 V가 ED죠. 거리를 속도로 나누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뉴턴 역학이 맞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예측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밖에서 이 상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이 장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기차가 또는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차가 이동하는 동안 빛도 더 이상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돌아왔을 때에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게 되고 아까 제가 공간에 뿌려놓은 시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는 다른 시계에서 이 시간을 읽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물리학이 맞다고 믿어야 되니까 이 시간은 뭐가 돼야 될 거냐면은 이 거리 나누기 빛의 속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이 거리는 이 거리보다는 분명 길 거예요. 이건 아래 위로 올라갔다 왔다 한 거니까 이 거리잖아요. 이건 삼각형의 빗변이니까 훨씬 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된 시간은 이렇게 측정된 시간보다 더 길 거란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시간의 본질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란 것은 일어난 사건, 두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재려면. 두 사건 사이에 읽은 시계 눈금의 차입니다. 이 정의를 충실히 여러분이 따르기만 하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시간은 수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단지 시간을 잰다는 것을 명징하게 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로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도 역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까지 시간의 개념이 확장하게 되면은 이제는 주변에 무거운 물체가 있거나 중력이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4차원 시공간이 굽어지고 이런다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이 더 확장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수학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과 시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과학자분이잖아요. 어디 계시죠? 이런 책이 있는데 우주 시공간과 물질 이 콤마가 아마도 이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주는 시공간과 물질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도 과가 필요 없는 거죠. 시공간 물질 다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실 시공간이란 것은 물질이 만들어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시공간을 생각하기 힘들고 시공간 없는 물질도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너무나 괴상해서 많은 분들이 저게 정말로 맞는지 저거를 이제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지만 다들 영화를 볼 때마다 멘붕에 빠지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최신 결과 중에 하나예요. 2018년이니까 최신이죠. 이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은 그
중력의 크기가 바뀌면 시간이 느리게,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게 가야 돼요. 이 실험은 지구상에서도 이 지구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력이 강하고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 쪽은 중력이 약하고요. 제 발 쪽은 중력이 강해요. 근데 물론 굉장히 미세한 차이일 텐데 지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계, 원자 시계를 이용하여 보시면 무시무시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예, 10의 마이너스 18승 초 정도의 차, 즉 1cm의 차이가 있을 때 1cm은 이만큼이잖아요. 이 두 지점의 중력이 달라요. 시계가 다르게 흘러야 되는데 그걸 측정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작년 상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표준시를 이야기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시간을 정의할지 이렇게 할지를 정의를 이제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선언했지만 더 이상 시계를 정확히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주변에 고양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 시계가 달라지니까 예, 더 높은 정확도의 시계를 지구상에서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는 굉장히 잘 맞는 거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5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본인이 직접 쓴 거니까 이 책에다가 맞겠죠. 시간과 공간은 생각의 도구인 인간 지성의 자유로운 창작물이다. 창작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통, 목적, 목표 뭐 이런 심리적 개념들이죠. 이것처럼 공간,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은 과학 이전의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은. 도대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빨려지고 느려지고 뭐 시간이 이건 뭐냐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시간은 두 사건에서 읽은 시계의 수학적 눈금의 차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뉴턴과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수학적인, 추상적인 것이죠. 시간과 공간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개념은 자연과학에 유용하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아인슈타인만큼 시공간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의견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공간 개념을 생각하면은 그 책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아까 제가 상상해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쉽게. 원래 우리의 공간 개념은 물체에서 옵니다. 공간을 점하고 있는 사각형의 박스가 상상되잖아요. 박스의 내부를 상상할 수 있죠. 껍데기가 있는데 이 껍데기의 두께를 자꾸 줄여가면 언젠간 두께가 0이 될 거예요. 두께가 0이 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바운더리가 있는 어떤 빈 공간을 상상한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내서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빈 공간 개념 자체가 물체에서 왔다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시간의 심리적 기원은 기억이라고 딱 박아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요. 기억은 단지 사건들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주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주관이라 그러냐면은 내 스스로가 느낀 나 혼자만 아니까 주관이에요. 내가 느낀 이 사건이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본 걸 이 사람도 봤는지 내가 본 순서를 이 사람도 동의하는지 그렇게 서로 확인을 하고 나면은 비로소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 사건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은 시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레이블이죠. 수많은 그림들이 있을 때 그림들을 늘어놓은 순서가 시간이지 그림 자체가 없으면 순서도 정할 수가 없어요. 즉 기억 자체, 사건은 공간상에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논증했듯이 공간은 물질에서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래요. 물질적 객체의 이 개념 정의가 시공간 개념에 선행했어야 하고 이것이 인간이 이 개념들을 만들어낸 근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논증을 아인슈타인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양자역학인데 이거는 빼야 될까요?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네? 계속 하라고요? 네. 5분 더 쓸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양자역학 그 전문가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양자역학의 방정식에서도 시간이 나와요. T가 시간인데 이것도 역시 뉴턴의 방정식에 나온 T와 똑같아요.
그냥 수직선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도 괜찮아요. 순서도 없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역시 고등역학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순서를 정할 수, 그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양자역학에서 하지만 시간이 도입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양자역학은 동시에 두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0과 1일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여러분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히레딩거 고양이 생각하셔도 돼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전자가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괴상한 양자역학의 상태는 우리가 막상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있게 되죠. 또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렇게 하나로 또는 0이거나 1로 결정이 됩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난 반복되는 측정은 결정된 상태만을 보여주게 되죠. 이게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따라서 양자역학은 이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비가역성, 방향이 나옵니다. 양자역학에서 시간을 도입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양자 측정이 시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식으로 도입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양자역학의 시각으로 우주 전체를 보면은 우주 전체는 거대한 하나의 양자 상태죠. 하지만 이와 같이 양자 상태, 거대한 양자 상태가 양자역학으로 굴러갈 때는 엔트로피가 안 변하거든요. 그게 미치는 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인간이나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된 시스템, 대상이 된 개를 우주에서 뺀 나머지 전체, 우주 전체가 측정의 주체라는 것이 현재 가장 최신 그 양자 측정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해석이 맞다면 측정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 사실은 그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자역학으로 본 이 우주에 시간이 생겨난 이유는 우주 전체로는 시간이 없지만 내가 우주를 보면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잘라내는 순간 우주를 둘로 나눴잖아요. 관측자와 관측 대상으로 어떤 식이든지 우주에서 이렇게 일부를 쪼개서 관측자와 대상으로 쪼개는 그 행위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포페스크라는 사람이 2006년에 쓴 논문인데요. 그래서 양자역학으로만 순수하게 본 이 우주에서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바로 이 우주를 객체와 주체로 나누는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버전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수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여전히 답을 제가 이야기하진 못하는 거고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곧 제 2부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더 이해하진 않겠고요. 시간은 환상이랍니다. 점심시간은 2배로 그렇다는데 웃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 더글라스 아담스가 한 얘기래요. 그래서 시간은 환상, 결국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한 시간이나 떠들었지만 역시 시간이 뭔지 이제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대충 그림은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2부를 이끌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연세대 정애리 교수님, 그 옆에는 오늘 그 옆에는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강연을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입니다. 먼저 정애리 교수님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천문학자 정애리고요. 저는 주로 전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성간 물질, 인터스텔라 매터를 관측을 하고 그 관측 자료를 통해서
은하의 역사와 진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좀 생뚱맞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 패널 요청받으시고 굉장히 난감해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김상욱 교수님께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니 대단히 용감해지셨구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감히 건드리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예전에 몇 번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뭔가 크게 결례를 했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 선생님께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선생님도 그때 덥석 물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죠? 예. 그래서 승낙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재미는 무슨 점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는 주제만 놓고 강연의 내용이나 토론의 방향을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참 난감했던 것 같아요. 물리학자를 괴롭히고 싶으면 시간이 뭔지 물어보라는 말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 천문학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천문학과 물리학의 차이가 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천문학자들은 뭐 저희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물리와 수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물리학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대상이 우주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천문학자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죠. 이런 개그에 웃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김성욱 교수님 너무 유명한 분이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다정한 물리학자 김성욱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다시 시간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시간이란 뭘지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혜리 교수님. 아, 정혜리 교수님. 네. 네. 제가 이 그 패널을 조금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물리학자들, 미국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래요. 네, 어떤 이민자가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시계를 잃어버려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물어보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또 관사, 정관사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what is the time이 아니라 what is time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가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저는 단지 물리학자일 뿐이에요. 그 질문은 철학자한테 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잠시 철학자가 돼서 시간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여쭤보시면 사건, 현상 이라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시간이다. 김상욱 교수님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지 자꾸 물을 것이 아니라 질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있나? 뭐 다른 많은 추상명사들 있잖아요. 물리학에 나오는. 다 하나씩 물어보면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번 물론 이 도대체 시리즈에서도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잘 정의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것들이 있죠. 인간이 후에 만들어낸 엔트로피나 에너지 같은 것들은 잘 정의된 개념들이 있지만 시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시간, 공간, 뭐 질량,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전하,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어차피 잘 정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물리학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측정해서 그걸 검증할 이론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실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종류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측정할 수 있나?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아인슈타인 이야기대로 그냥 추상적 개념이라고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물리학의 원래 그 목표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죠. 이게 제목을 시간이란 무엇인가고 해놓고서 그 질문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일단 지금의 생각이라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측정 대상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사실 그게 물리학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죠. 많은 것들을 본질까지 가서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해도 뉴턴은 힘이 뭔지 모르고도 FMA를 다 만들었고요.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지만 그것 물론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1초 뒤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갈릴레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물체가 왜 땅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는지가 중요하기보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1초 후에 물체가 몇 미터 떨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에다가 질문을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질문을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피해가는 것이 핵심일지 설명이 핵심일지 좀 모호합니다만, 네, 무엇이 이상으로 어떻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연이 짧아서 미처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 카를로 로벨리의 책에도 보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좀 유명한 책이죠. 리처드 뮬러의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는 또 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까지 해요. 그럼 저희 상식상에서는 뭐 시간이 안 흐른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기이하게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두 책을 당연히 다 읽어봤는데 일단 두 책 다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이라 재밌어요. 그다음에 시간의 역사를 다 한번 훑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정리한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 제 강연으로 좀 아쉬운 분들은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저자 모두 다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올 때부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리처드 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 자신의 본 아주 그 고유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된 이래 시간, 그러니까 공간이 팽창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도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의 엔트로피 이야기할 때에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엔트로피 역전시킬 수 있다는 말도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제 표준과학하고도 어긋나는 이야기고 이제 사이비 과학이 들어올 여지를 열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는 이분이 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책 보고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다음에 로벨리의 책은 아름답죠. 정말 제가 쓰는 책이 이 사람 정도 수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최신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건데 제가 그 이론을 잘 몰라요. 전공도 아니고 이제 그건 그 통일장 이론 가운데 한 버전인데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뭐 시간이 자기네 주요 방정식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하고 마는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고요. 혹시 뭐 누가 질문을 하시면 아마 전문가가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그분이 답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거기서도 그분도 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 물리적인 어떤 단순한 결과를 놓고 그 철학적 함의까지 좀 과도하게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여전히 시간이 뭔지 모르다 보니 그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는 그런 느낌. 뭔가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묻어나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라고 하고 아까 또 자유의지까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강연 중에도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희한테는 뭐 심리적으로 뭐 어제 오늘 뭐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과학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심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 시계가 이제 얼마나 흐르느냐와 심리적인 시간이 정말 다른 것 같다라는 다르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은 뭐 마음에 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시계가 아무리 흘러도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나 사람과는 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심리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객관적인 시간과 우리가 내적으로 인지하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네.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네. 아까 기억이 있으면은 시간을 못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 없으면 시간을 못 느낀다라고 하셨잖아요. 저게 사실은 저희 뇌과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 HM이라고 기억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어느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해마가 없어지고 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상도 계획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내일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 하다못해 밥 먹을 거야 같은 단순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기억을 못하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현재에 머물러서 살아가셨다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그 영화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마다 계속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기억을 어딘가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에 막 이용하고 사실 나는 네 부인이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순간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차례차례 다 붙여놓는데 막 써가지고 나중에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지니까 시간이 누가 먼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제가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기억을 늘어놓는 순서라는 거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은 인간이 시간관념이 다 흐트러질 거라는 생각을 그 영화 보면서 했었죠. 그 시간 관련해서 또 자주 등장하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요. 빛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만일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한테는 시간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그냥 써놓고 딱 보면은 빛의 속도가 딱 되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점점점 빨라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속도의 한계가 이제 빛속도니까 빛속도에 근접해 갈수록 무한으로 쭉 가다가 딱 되면은 멈춰야 돼요 시간이. 근데 다행히도 그 빛속도로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도 빛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확인할 길은 없죠. 정말로 빛속도가 되면 시간이 멈추는지는 무한히 아주 느려지는 것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빛은 시간이 흐르지 않나? 내가 빛이면 시간이 흐르지 않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틀린 거죠. 나는 빛일 수가 없어요. 빛은 나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빛은 질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질량이 없는 존재가 의식 가질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빛은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질량을 갖고 있지 않고 멈출 수도 없고요. 영원히 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빛속도로만 달리는 그런 존재. 완전히 일상적인 우리 존재와는 다른 존재라고 할까? 그래서 빛속도로 가면 뭐 이런 전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예, 사실 답하기 힘든 과학 밖의 질문이죠. 답이 아예 안 되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물리 법칙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냥 빛의 속도가 0이 돼버리는 순간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현대 물리가 다 쓰여진 건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비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네. 상대성 이론이니까 그게 왜 안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비속도에 접근해 가면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비속도가 딱 되면 질량이 있던 녀석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다음에 에너지도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우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와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비속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빛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다 깨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가 틀린 거죠. 예. 그게 현재의 답일 거예요. 물리적인 답. 빛의 속도는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구에 타고 있고 지구는 자전다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럼 이 공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게 중력장이 커지면 지역으로 가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느리게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이제 제 3자가 봤을 때 그런 거고 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똑같이 예. 그냥 단위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는 그 안에서의 나의 시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지구 공전 속도가 예를 들어 100배쯤 빨라진다라고 하면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저한테는 그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전혀 인지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시간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일 거라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느리게 간다, 뭐 빠르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그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보는 시간이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시간이고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가도 지금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요.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그래서 나는 똑같이 늙어갔는데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근처에 블랙홀이 있었어요. 잠깐 왔다 갔어요 블랙홀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큰 그 오해 중에 하나는 모든 관측자는 자기의 시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정당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자연스러운 시간이라고 모두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가 다른 환경에 처한 다음 모여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블랙홀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다 모여서 시계를 딱 놔보면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문제로 보인다는 거지 개개인은 여전히 내가 경험한 시간이 가장 정당한 시간이야 이럴 거라는 게 문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는데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시간의 표준은 나라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의 표준은. 아니 표준이 없다는 거죠. 아, 그 자기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준이 많을 수도 있네. 저의 그렇죠. 시간의 표준은 네. 저랑 저라는 거네요. 예. 무슨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요?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뭐 속도가 빨라지면은 나한테 시간이 느리게 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 다 같이 느려지고 다 같이 빨라지고보다는 아 쟤는 막 시간이 10배로 빨리 가는데 나만 시간이 좀 느리게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 아 쟤는 막 10년쯤 늙었는데 나는 뭐 목성이나 이런 뭐 좀 무거운 중력이 큰데 가서 이따가 돌아오면 나만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사실 좀 하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중력장의 큰 곳으로 여행을 하고 오므로 해서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구에 없었다고 느끼겠죠. 그 사람은 아직도 젊은 채로 돌아올 텐데 근데 사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싶은 이유가 이 지구의 생활을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고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나 혼자만 젊은 채로 돌아오면 이미 그 전에 내가 관여했던 일들이 다 종료되고 더 이상 시간을 세이브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욕심이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쿠퍼가 있죠. 쿠퍼가 블랙홀 금방 갔다 온 시간이 얼만큼인지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잘해봐야 한 달? 한 달 정도 갔다 온 거죠. 근데 자기 딸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8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년 지났는데 저쪽은 한 달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내가 이 60년만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번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냥 한 달이에요. 하루 세 끼 먹으면 90끼밖에 못 먹어요. 그 60년어치를 먹으면 좋을 텐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딱 진짜로 한 달이 지난 거고, 내 몸의 모든 생체의 세포들도 한 달만 지났다고 다 착각하고 있는데, 와보면 6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건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은 다 늙어서 죽을 나이가 된 거고, 자기는 보지 못한 사람들과 살아야 되니까 더 불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저희 토론 주제 천문학과 시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물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을 주로 다뤘는데요. 저희 마침 천문학 하시는 정혜리 교수님을 모셨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천문학적 관점에서 다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천문학 얘기하면 저희가 빅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뱅의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저희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고, 그것과 비교해서 시간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혜리 교수님.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일단은 주어진 시공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공이 분리할 수 없이 빅뱅의 순간에 생겨난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 양자역학적으로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양자역학은 시간과 무관해요. 일단 시공간이 있어야 양자역학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시공간을 설명 그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양자역학을 하려고 해도 뭐가 우주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빅뱅, 그러니까 빅뱅과 이전이라는 그 두 단어가 그 문법, 그냥 우리 어법상으로는 쓸 수는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언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과학에 따르면 빅뱅 이전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데 뭘 얘기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정혜리 교수님 아까 시간의 변화라고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있기 전에는 아예 없고, 뭔가가 변화하고 현상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시간을 논의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저희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계속 들리는 단어가 시공이라는 단어예요. 저희한테는 위치나 뭐 장소가 시간하고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지금 두 교수님께서 계속 시공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간은 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일단 그냥 그 뉴턴식 생각에서는 시간도 특별하진 않거든요. 단지 방향이 있다는 건데, 그 뉴턴 방정식에서는 시간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X축, Y축, 축이 하나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다면은 사실 시간을 놔두고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되면, 아까 저희가 시간만 이야기했지만 이제 물체가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길이도 짧아져요. 설명을 제가 아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그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 바뀌잖아요. 같이 연동돼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지고 두 개가 같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시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시간축은 특별한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왜 방향이 있는지는 상대성 이론에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상대성 이론조차도 속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시간을 바꿔도 성립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뉴턴 역학 틀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엔트로피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일반 상대론으로 가면은 이제는 물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했을 때 우주의 어떤 그 역사가 나올 수 있다면 실제로 빅뱅론이 거기서 나오죠. 우주 전체에 적용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이 우주가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우주가 등방적일 때 그렇다면 한 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뭔가 시간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동시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간의 방향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틀 내에서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긴 하지만 시간만 이 방향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문학에서 이제 빅뱅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천문학에서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 김상욱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신 게 사실은 절대 시간이 없다라는 거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게 그거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물리학자들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관측자들에게는 지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시간들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1년 동안 이제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구가 1년 공전을 해가지고 쭉 공전을 해서 태양이 같은 위치에 오는 그 시점을 1년으로 정한다든지 그러니까 1 공전 주기가 1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자전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을 1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시간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쓰는 그 시간 단위가 지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한 그 연이 되는 거고요. 그 우주의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단위가 단위로는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천문학에서 다양한 새로운 그 정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 지구 간의 거리는 1 천문학 단위로 정의를 한다든가 뭐 1 광년 아니면 1 파색 이런 단위를 쓰고 있는데 다행히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시간의 길이이지만 연으로 나타내도 충분히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라서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7.8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연의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냥 네. 아까 강연 중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시간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느 위도에서 이렇게 몇 센치로 들고 측정한 시간인지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사실 옛날 시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구나 이런 천체에서 보이는 그런 주기운동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 아까 제가 인지혁명 이야기했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시간 감각부터 거기서 이제 온 건데 오늘날 우리의 표준시는 이제 원자, 양자역학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원자에서 무슨 어떤 궤도 운동이나 이런 거를 상상하면 안 되지만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전자의 주기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간이라는 감각은 주기 운동에서 온 거예요. 아까 그 아인슈타인도 공간에 시계를 뿌려놓고 시계를 맞추는 작업을 생각하는데 일단 시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시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근데 시계가 있다는 뜻이 그 시계가 어떤 바늘을 갖고 있고 돌아가라고 이런 걸 재는 건데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이 똑같다는 전제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주기운동이 우주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시간 이전의 운동이 먼저 있는 거죠.
그 운동은 물질이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돌아돌아서 다시 물질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 어떤 정의가 단순한 뭐 그냥 하루나 1년 이런 거에 대한 단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시간이 뭔지를 측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운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운동이 사실은 시간의 가장 근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8초까지 측정할 수 있으려면은 시간을 굉장히 정밀하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하는 초, 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 1, 2를 정의를 할 때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태양일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몇 등분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사용했던 시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계가 아까 강의 자료에도 나왔지만 스톤헨지 같은 그런 해시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가운데다가 막대기를 꽂아놓고 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쭉 보면서 시간을 알았을 텐데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눈금을 긋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게 왜 12개로 나누었느냐, 왜 12진법을 쓰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은 10진법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거를 10등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360도 나누기 10은 36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눈금이 그 36도씩 벌어지는데 12로 나누면 이게 30도씩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원만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각도기가 없어도 반경이 똑같은 원 두 개를 가지고 이 30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12진법의 편리성 안에 또 10진법에 대한 그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개로 나누고 이제 해가 있을 때 밤에 그리고 이렇게 두 세트니까 그거를 12 해가지고 24시간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제 한 시간을 어떻게 분으로 나누느냐 초로 나누느냐는 거기도 60으로 나누니까 여기 계속 그 60진법과 당시에 얼마나 정밀하게 눈금을 그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짐작만 해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60분 60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초가 그렇게 그 정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정밀한 시계가 필요한 이유가 이 지구 자전 속도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마찰 같은 것, 프릭션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지구 자전 속도도 조금씩 변하고 뭔가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이용한 원자 시계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워낙에 큰 스케일을 다루다 보니까 정확한 시계, 정확한 자가 필요 없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시계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 이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옆에 있는 행성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쏘가지고 재는 거니까 그게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는 데 또 사용이 되고 태양까지의 거리가 더 먼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식으로 가서 사실은 작은 스케일에서 시간과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는 게 저희한테 누구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봄이었나요? 그 EHT 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에서 나온 그런 자료도 보면 그런 관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세계의 망원경이 흩어져 있는 거를 연결을 해서 그런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블랙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블랙홀 그 섀도우 영상이 릴리즈가 됐었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망원경에 들어온 자료를 나중에 동시에 같은 곳을 관측한 것처럼 수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계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관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스케일을 다루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원자 시계와 같은 굉장히 정밀한 시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측정하는 거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차도 아주 크게 증폭될 수 있고 네. 그래서 블랙홀 같은 사건을 측정했을 때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여러 개의 망원경을 동원했는데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걸로 이걸 맞춰야 할 때 그렇게 정확한 시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침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워낙 올해 벌써 옛날처럼 엮여지지만 그게 올해 봄이었어요. 그 블랙홀의 사건에 그 영 그림자를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마침 센스 있게 영상을 띄워주셨는데요. 네, 그 블랙홀 근처에 가면은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둘 다 말한 것처럼 그 큰 중력장 주변에 가면은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는 느리게 가다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면은 시간이 멈춘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지구에 있고 그냥 작은 함선이 블랙홀 주변에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센 중력장으로. 그런데 이 함선에서 저희한테 1초에 한 번씩 신호를 보내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초에 한 번씩 오는 것처럼 되다가 이제 더 센 중력장으로 갈수록 그 간격이 더 늘어지는 거죠. 2초, 100초, 1년, 10년, 10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 근처에 가 있는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한 그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겠죠. 사실 블랙홀 다가가는 장면 하면 많은 분들이 인터스텔라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인터스텔라에서 이제 딸과 아버지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블랙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네, 블랙홀처럼 큰 중력장에서는 아버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인 거겠네요. 네, 그게 네. 또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을 한 서너 시간 탐사를 하고 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모 함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센 중력장을 경험을 했던 이 두 사람은 그냥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예를 들면 그 함선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서 예, 혼자 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 지금부터는 그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는 분은 손 높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궁금하신 분이 많네. 우리 이쪽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시간에 대한 명강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오늘 교수님의 시간에 대한 강의에서 시간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여러 이제 학자들이나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시간이 무엇인지 정말 파악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실험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정말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증거를 도출할 수 있는 실험을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런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물리학 밖의 영역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걸 할 수만 있다면 그 제안만 해도 노벨상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오늘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아까 토론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걸 아마 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금 그 느낌일 뿐인데 뭐 알 수 없겠죠. 누군가 또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는 시간이 그냥 개념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따질 수 없는 그게 정의하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본질에서 멀어진 답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굳이 답을 하라고 강요하신다면 아마 물리 영역 밖에 있는 종류의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네, 저 뒤쪽에 앉으신 분. 질문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요. 종류는 한 가지인데 잠시만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블랙홀 근처에 가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시간이 특별하게 블랙홀에 간 것처럼 극단적으로 그 빨리 가는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무중력 상태인 경우에는 그 시간이라는 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을 받잖아요. 속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와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받는데 무중력 상태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중력이라고 생각되는 데 갔다고 해서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렇다는 건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뭐 쌍둥이가 둘이 올라가가지고서 뭐 몇 개월 동안 생활했었는데 뭐 0.007초 뭐 차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천문학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 저희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자전과 공전과 또 태양계의 자전과 공전, 은하계의 팽창 속도 뭐 그거 다 따지면은 뭐 1초에 약 한 1000km 정도의 속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외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예 극단적으로 거의 안 움직인다고 한다면 시간이 또 그렇게 적게 흘러갈 수 있는지 아니 시간이 또 그렇게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앞에 거 제가 할까요? 앞에 거는 사실 그러니까 블랙홀과 이제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우리보다 중력이 약한데 가면은 시간이 빠르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구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상대론적인 효과를 보기가 이렇게 좋은 그런 충분한 질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 표면에서 뭐 시간을 재고 지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재봤자 아주 큰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실험적 효과들은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정말 의미 있게 느낄 만한 시간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지구를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의 중력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예, 적어도 블랙홀 그러니까 아주 정말 무거운 데 가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라지는 걸 보시고 싶으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중력 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무거운 데 있어야 좀 가벼운 데 없는 데 가서 효과를 볼 텐데 예, 힘들 겁니다. 지구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작고 가벼운 행성이라. 네, 그리고 그 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속도 이것도 다 조금 상대적이라서요. 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속도 중에서 가장 그래도 큰 것이 태양계 자체가 은하를 공전하는 속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초당 250km 정도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KTX는 1시간에 250km를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 3자가 관측을 했을 때 만약에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측정했던 우리의 시간과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계가 달리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 빨리 가는지 이에 따라서 그 속도 차이를 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없다는 것이 관측자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지구에서 본 우리가 본 시간이 138억 년이라는 거지. 다른 곳에 만약에 블랙홀 같은 데 근처에 있는 사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뭐 우주가 생겨나서 한 10억 년, 15억 년 뒤에 만들어진 어떤 블랙홀 주변에 누군가 살았다면 그 사람은 우주의 나이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가 20억 년밖에 안 됐다든가. 근데 이게 서로 다 맞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우리의 속도 이런 것도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한 속도이지 다른 은하들은 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또 그 은하와 우리 은하의 상대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지고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속도가 그러니까 누구의 속도 누구의 시간이 옳은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상대적으로 이제 찍어 주셔야 누가 빠르고 누가 적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 없이는 빠르다 느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게 상대성 이론의 결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속도가 변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증감했느냐에 따라서 측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은 하나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보시다시피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 보통 4차원을 말할 때 다른 하나의 축을 보통 시간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4차원을 막 얘기할 때 3차원 공간에 시간 축을 더 하나를 설정을 했는데 왜 하필 그 다른 공간이 아닌 공간 다른 공간 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보통 얘기를 할 때 시간으로 설정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미 공간의 세 축은 다 공간으로 쓴 거잖아요. X, Y, Z. 근데 시간은 이 세 축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것과 수직인 축을 하나 더 잡는 거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 그것은 아까 제가 뉴턴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그래프 그린 적 없으신가요? X축, Y축 그린 다음에 보통 X축을 시간축으로 잡고 Y축을 뭐 X로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막 포물선 그리고 그랬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이 하나의 그냥 수좌표처럼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1차원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라면은 그러면은 하나의 축을 시간으로 잡고 다른 한 축을 공간으로 잡아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공간은 하나의 축으로 되질 않고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세 개의 차원을 다 주면 공간의 3차원이 주어지고 다음에 하나의 시간 차원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4차원 시공간이 나오게 돼요. 저는 쉽게 설명했다고 한 건데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네, 그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뭐 이렇게 양자 알갱이 그럼 얼마만큼 양자화됐는지 혹은 이제 그게 그 프랑크 상수랑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건지. 양자 역학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양자 단위로서 이제 프랑크 상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의 어떤 양자 단위가 얼마인지 그 프랑크 상수랑 관련이 있는지 저도 그냥 플랑크 타임이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시간이 양자화돼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 자세하게는 몰라요. 거기까지 그 정의 정도만 알고 있고요. 혹시 여기 물리학자 몇 명 있지 않나요? 여기 김한미 교수님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 양자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양자 고리 중력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그 길이가 양자와 직접 되지는 않고요.
되게 이제 면적과 볼륨, 부피가 양자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죠. 이제 구명도 뭐 그에도 이제 초근 이론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아직 이제 시간이나 그 거리가 그 양자화된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뭐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없으니까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일장 이론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이 중에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모든 물리학적 합의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 가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만 알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 거기서 플랑크 타임 스케일이라 그래서 가장 작은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할 때 아마 그 에너지하고 시간하고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걸 고려할 거예요.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역수, 플랑크 상수가 들어간 그런 시간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종류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이 되는 거죠. 그 질문하신 것처럼.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하기는 힘들고요.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저희가 촬영이 끝나고 나면 과학 외전이라고 별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아마 사진 촬영이나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 외전은 10분가량 짧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뭐 사인이나 셀프 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께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정혜리 교수님. 네, 이 패널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 중에 하나를 보낸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저도 많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계셔 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김성학 교수님. 우선 정혜리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막상 맡았었고 그 진짜 선뜻 그 제안한 이유도 전에 그 같이 되게 재밌게 이런 토크쇼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몹쓸 짓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근데 아무튼 그 이번에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3, 4개월 동안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정말 물리학자로서 평소에 고민해보기 힘든 그런 주제인데 사실 모든 물리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매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왜 이걸 내가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걸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제까지도 과연 내가 오늘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계속 두려움에 떨었던 생각을 하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즐거운 경험으로 오랜 그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덕분인지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벌써 9강인데요. 저희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뭐 먼 우주의 먼 곳까지 아주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오늘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무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카이스트 한상근 교수님께서 수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강연 준비해 주고 계시고요. 패널로는 이화여대 윤아람 교수님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겨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칙칙하고 슬픈 계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살다가 보니까 겨울이 있어야 잎이 지고 잎이 져야 새잎이 나고요. 잎이 떨어져야 땅에 거름이 생기고 그래야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깨끗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 고민이 언젠가 봄처럼 꽃필 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송민영이었습니다.